제발, 제발. 아, 또 잤어. 아, 전임님, 거기서는 띠를 노리는 게 아니라 고도리를 노리셨어야죠. 전임님, 보스톤 못 치시네. 아, 벌써 10만 원이나 잃었어요. 좀잘 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전희님은 잘 치세요? 사실 저도 못 칩니다. 그냥 아는 척 해봤어요. 그러면 이참에 저희가 고스톱 AI를 만들어서 걔가 치는 걸 저희가 보고 배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돈도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저희가 그 어렵다는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도 만들었는데, 까짓거 해보죠. 자, 이제부터 고스톱 AI 세션 시작해 보시죠. 지금부터 저희 게임 AI 팀이 똑똑한 고스톱 AI 만들기를 위해 겪어온 여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스톱 막고란 어떤 게임인지 소개드리고, 기존에 저희 게임 AI 팀이 개발했던 바둑 AI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막고 AI란 무엇인가 정의하며, 그걸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막고 AI들을 만들어 보고 각 AI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둑 AI 한돌을 개발했던 노하우를 녹여내 더 똑똑한 막고 A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스톱? 막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 막고는 화투패로 플레이하는 대표적인 국민 오락입니다. 윷놀이와 더불어 명절날이면 흔히 볼수 있는 유서 깊은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고스톱은 3인용, 막고는 2인용이라는 점이 있겠네요. 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고스톱 막고의 원류는 일본의 코이코이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화투패가 일본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고스톱과 막고가 오리지널인 코이코이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다는 사실. 참고로 일본어로 코이코이라는 말은 들어와, 들어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점수가 나서 이겼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대로 게임을 계속 가자! 그런 의미로 고를 부리는 우리나라 버전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고스톱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같은 그림의 패를 맞춰서 먹고, 먹은 족보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룰은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한 게임 모바일 신맞고, 화이팅! 자,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누가 먼저 플레이할지 선을 고르게 됩니다. 높은 월의 패를 고른 상대가 선을 잡았네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처음 받았던 손패에서 한 장을 골라 바닥패를 맞추게 됩니다. 그후 가운데 덱에서 한 장을 뒤집어서 한번더 바닥패를 맞춥니다. 그런 다음 턴이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막고의 경우 누군가 먼저 최초로 7점을 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순간에 고스톱이라고 해서 이대로 스톱을 부르면 게임을 승리한 채로 끝나지만 만약 점수를 더 크게 나고 싶다면 고를 불러서 게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 운안 좋게도 설사를 해버렸네요. 그에 반해 상대는 뒷패가 매우 잘 붙고 있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행히 제가 싼 똥을 제가 치우면서 상대로부터 피를 2개 빼앗았습니다. 어우, 이런 상대도 폭탄을 손에 들고 있었네요.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대략 망했네요. 상대는 청단이 코앞이고 저는 고도리가 코앞입니다. 아싸! 제가 먹었습니다. 고돌이 5점. 게다가 상대는 싸버렸군요.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아, 괜히 보너스 패를 냈습니다. 이대로 8월을 냈으면 쪽으로 이겼을 텐데, 결국 피한 장이 부족해서 점수를 못 났습니다. 와, 그걸 또 자법으로 피두 개를 빼앗네요. 조커를 피의 위치로 옮기면서 결국 상대가 먼저 났습니다. 근데 상대가 고를 부르는데, 저였으면 스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제 뒷패가 안 붙네요. 바로 다음 턴에 상대가 다시 나면서 이번에는 스톱을 불렀습니다. 아, 제가 졌습니다. 네, 52만 영. 아,
여타 카드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고스톱이나 막고를 잘 치시려면 본능적으로 카드 카운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투패에는 다음과 같이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패가 4개씩 있어서 총 48장, 여기에 보너스 패 2개가 추가되어 총 50장이 존재합니다. 화투패마다 종류가 달라서 어떤 패와 족보를 모으느냐에 따라 점수와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수 계산법은 고스톱의 경우에는 3점, 막고의 경우에는 7점을 먼저 나는 플레이어가 고스톱을 불러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설사, 폭탄 등의 세부 룰이나 자세한 점수 계산법은 모바일 한 게임 신막고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스톱 게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고스톱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기존에 저희 팀이 만들었던 바둑 AI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스톱이나 바둑이나 같은 보드게임인데 크게 다를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꽤 많이 다르더군요. 지금부터는 용어에서부터 조금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첫 번째로 바둑은 완전 정보 게임이고 고스톱은 불완전 정보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바둑은 게임판의 상황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양쪽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동일한 반면 고스톱은 서로 손에 들고 시작하는 손패부터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둑은 결정적 게임이고 고스톱은 확률적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바둑에서는 바둑돌을 내려놓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 다음 게임판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확정적으로 알 수 있지만 고스톱에서는 뒤집혀서 나오는 손패에 따라서 그 다음 게임판의 상황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운빨 게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둑은 액션셋이 한 종류지만 고스톱은 여러 종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둑에서는 단순히 X,Y라는 특정 위치에 돌을 내려놓는 행동만 존재하지만 고스톱에서는 손패 내기, 먹을 패 선택하기, 고스톱 부르기 등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이로써 바둑과 고스톱 사이에는 게임의 특성상 여러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에서 개발한 한돌이라는 바둑 AI는 딥러닝과 강학습을 활용한 트리 검색 알고리즘의 인공지능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바둑 AI를 개발할 당시 사용했던 그런 각종 노하우들은 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두 게임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든 해소해 줄 수만 있다면 당시의 개발 경험과 테크닉들을 고스톱 AI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차이점들 중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관찰이 불가능한 상대 턴의 손패라던가 덱 뒤집기와 같은 확률적 요소들을 검색 트리상의 또 다른 플레이어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식 용어를 빌리자면 저희는 찬스 플레이어를 도입한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제3의 플레이어가 게임 도중에 난입해서 랜덤하게 나올 수 있는 다음 상태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결정해주고는 사라진다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을 예시로 들자면 제가 손패에서 8을 내고 덱에서 한 장을 뒤집을 때 찬스 플레이어가 관여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화투패들 중 하나를 대신 내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죠. 물론 찬스 플레이어의 전략은 랜덤이기 때문에 각 비공개인 패들을 동일한 확률로 공평하게 낼 것입니다. 나머지 액션셋 종류에 따른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해소시켜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예시의 손패내기 상황에서처럼 현재 게임판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플레이어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액션이라던가 나아가서는 그 승률까지도 예측해서 알려주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앞으로 저희는 모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만약 바둑이었다면 현재 게임판의 상황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X,Y라는 좌표에 돌을 내려놓으라고 알려주는 모델이 하나 존재했었겠죠. 마찬가지로 고스톱에서도 각 액션셋에 대응되는 모델을 하나씩 만든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한 모델로 하여금 모든 액션셋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선자의 경우 액션셋마다 특화된 모델을 따로 구현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성능 면에서 이득인 반면 후자의 경우 모든 액션셋이 통합된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무거워지지만 모든 상황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보편적이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모델만 다루면 되기에 유지보수성 면에서 이득입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저희 엔지니어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본 세션의 주요 내용은 분명 똑똑한 막고 AI 만들기였을 텐데 이것저것 설명하느라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막고 AI를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문제를 좀 더 쉽게 만들고자 몇 가지 지약사항을 걸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아무래도 3명이서 플레이하는 고스톱보다는 1대1로 플레이하는 막고가 좀 더 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막고 AI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인용 게임인 고스톱의 경우 한 플레이어가 먼저 고를 외치는 순간 다른 두 플레이어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막고에서는 그런 상황에서의 밀어주기라던가 이런 플레이어 간의 협업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한결 문제가 수월해집니다. 둘째로 마찬가지의 이유로 미션 정보는 괜스레 게임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감히 스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고스톱 AI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똑똑한 막고 AI란 일반적으로 잘한다는 사람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막고를 잘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이다. 이 목표 설정대로라면 사람을 능가하는 막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일단 사람의 수준만큼은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우선 사람의 수준만큼은 플레이할 수 있는 막고 AI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강화학습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단연코 게임 로직, 즉 환경일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막고라는 게임 그 자체이자 해당 게임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게임판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다음 게임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현재 플레이어가 처한 게임판의 상황을 의미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손패, 바닥패, 그리고 양쪽 플레이어가 먹은 패, 고를 부른 횟수 등 현재 게임판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현재 AI가 처한 게임판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즉 액션셋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막고 게임에서는 현재 플레이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유효한 액션셋이 달라집니다. 만약 손패를 내야 하는 차례라면 플레이어가 가진 남은 손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AI가 취한 행동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로열티나 페널티, 즉 보상입니다. 막고 게임에서는 고스톱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으로 인해 그 당락이 결정되는 뭐 게임의 승패나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인 인공지능 플레이어, 즉 에이전트입니다. 앞서 액션셋 종류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을 때 살짝 언급했듯이 현재 게임판의 상황을 입력으로 받아서 가장 적절한 액션을 예측해서 출력해주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모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델이 곧 에이전트가 됩니다. 저희는 딥러닝에 기반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였지만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알고리즘의 선택은 순전히 저희 설계자의 몫입니다. 자, 강화학습 관점에서 막고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해 볼 차례입니다. 우선 에이전트라는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게임판의 상황을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철칙은 현재 에이전트가 처한 상황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도중에 제3자한테 플레이를 대신 맡긴다 해도 현재 게임판의 상황을 100%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상대 플레이어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입력으로 넣는 건 반칙이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에이전트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유효한 액션 세트를 반영해서 모델의 출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막고 게임에는 왼쪽 표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능한 액션셋이 5가지 존재합니다. 원한다면 오른쪽 표와 같이 필요한 액션셋 외에 예측 승률이라나
점수 등을 부가적인 출력으로 내놓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정한 목표치의 최저 수준인 일반 사람 수준의 그렇게 플레이하는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실제 사람들이 플레이했던 패턴대로 그대로 따라서 치는 모델을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보통 그러한 접근 방법에 기반한 기기학습 모델을 저희는 지도학습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만큼 플레이하는 막고 AI를 만들 때 사용할 방식도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지도학습 모델을 만들려면 플레이 패턴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난 게임들의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유저의 게임 로그로부터 그냥 플레이 패턴만 추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발견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게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직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통계에 근거한 몇 가지 꿀팁을 공유드리자면 가능한 한 선 고르기에서 무조건 선을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선만 잡고 시작해도 상대보다 승률이 12%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막고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운빨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 한 판 한 판에 목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질판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18%는 쥐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저들의 게임 로그를 분석하다 보면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개 중에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유저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 치는 그룹의 것만 선별해서 지도학습 모델을 만들면 좀 더 잘 치는 AI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유저들 중에서 전체적인 승률과 게임별 딴 점수가 모두 상위 20% 구간에 속하는 그룹을 고수 유저로 분류해서 따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학습 전략의 효과가 있음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모델의 입출력도 잘 정의했겠다. 이제는 마지막 재료인 지도학습 모델을 설계해 볼 차례입니다. 바둑 AI의 모델을 설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딥러닝, 즉 깊은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지도학습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모델의 아키텍처는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고 AI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 준비와 손질이 끝났겠다.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막고 AI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 볼 첫 번째 막고 AI는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단지 앞서 정의한 입출력과 설계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잘 조합하기만하면 됩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지도학습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림은 텐서보드라는 툴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학습 경과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위쪽 액션셋별 정확도는 점점 증가하고 아래쪽 액션셋별 오차는 감소하는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든 막고 AI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 베이스라인의 역할이 되어줄 다른 막고 AI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랜덤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랜덤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선택하는 막고 AI입니다. 참고로 이 에이전트보다도 약한 막고 AI는 일부러 지도록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에이전트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 볼 막고 AI는 휴리스틱 에이전트입니다. 휴리스틱, 즉 발견적 지식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액션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손수 룰을 프로그래밍한 막고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록 강해질 수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룰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 보편성에서는 멀어지며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의 예시에서 휴리스틱 에이전트는 손패들 중에서 바닥패를 먹을 수 있는 8월의 그린패를 선택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준비한 재료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세 가지 막고 AI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막고 AI들로 품평회를 가져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든 막고 에이전트들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둘이서 하는 게임의 특성상 역시 길고 짧은 건 직접 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판이나 붙여봐야 과연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바둑과 같이 운빨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게임의 경우 한 3,400판 정도 붙여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통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운빨 요소가 유난히 강한 막고에서는 대략 1만 판 정도는 매치시켜봐야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1만 판씩 붙여보았을 때 어떤 지표를 평가 매트릭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승률 아니면 딴 점수? 바둑, 체스, 장기와 같이 순수 실력만이 작용하는 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승률이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입니다만 한쪽의 게임 머니가 전부 떨어질 때까지 연이어서 붙는 포커처럼 운과 심리전이 가미된 게임에서는 누적 점수, 즉 딴 점수가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막고 게임에서는 두 평가 매트릭 모두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그날 흑자로 집에 돌아간 사람이 더 기분이 좋을 테니 점수 매트릭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앞서 두 성능 지표들의 관점에서 막고 AI들을 서로 매치시켜 본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성능 지표에서 모두 지도학습 모델, 휴리스틱 에이전트, 랜덤 에이전트 순으로 좋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에이전트끼리 1만 판 붙여보았을 때에는 승률이 거의 50%, 점수는 1만 점 안팎으로밖에 안 벌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끼리 붙여보았을 때에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표대로의 성능이라면 지도학습 모델이 휴리스틱 에이전트한테 약 57%의 확률로 이기면서 한 판당 30점 정도를 평균적으로 뺏는다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유저들을 기력 구간에 따라 플레이로그를 나누어서 따로 학습한 지도학습 모델들의 성능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외로 기력별 지도학습 에이전트 간의 순율 차이는 심하지 않았지만 누적 점수의 차이는 기력 차이에 따라 점점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한 기보의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도학습 모델의 기력이 강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모바일 신막고 유저들과도 1만 판씩 매치시켜봐야 실질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고스톱을 잘 친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 판 붙여보았을 때 그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플레이한다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초 저희가 설정했던 목표치인 그 최저 수준인 일반 사람의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막고 AI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용구 전인님께서 이어서 일반 사람의 수준을 능가하는 막고 AI를 만드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게임 AI 팀 이용구입니다. 이제까지 철웅 전인님께서 고스톱의 기원부터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고 AI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맞고 AI를 만들 때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한 여러 테크닉들과 사람의 데이터 없이 맞고 AI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고 AI를 만들 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테크닉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셋별로 불균형한 학습 데이터의 비율을 균일하게 샘플링해서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유저 데이터들은 게임 한 판 한 판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한다면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액션 빈도수와 비슷하게 손에서 패를 내는 액션인 핸드 데이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샘플링해 모델을 훈련시킨다면 데이터 수가 많은 손패를 내는 액션은 잘 훈련되겠지만 다른 액션들의 성능은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비율을 강제로 균일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의 아키텍처를 바꾸며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 구조를 찾았습니다. 중간 레이어들의 너비, 깊이를 조절하거나 비슷한 출력 레이어들끼리 묶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에서 빠질 수 없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즉, 배치 크기, 학습률,
활성화 함수 등을 바꾸어 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다 보니 문득 두 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기반 데이터로 학습한 지도학습 에이전트는 결국 유저의 실력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입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막고 AI를 만드는데 유저들의 플레이 데이터 없이는 만들 수 없는가입니다. 만약 유저들의 플레이 데이터 없이 동작하는 AI를 만든다면 값비싼 데이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를 가공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에 두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화학습을 사용한 AI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둑 AI, 한돌의 개발에 사용했던 노하우들을 맞고 AI에 적용함으로써 유저 데이터들을 사용하지 않고 유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고스톱은 바둑과는 다르게 상대 패나 덱과 같은 비공개 정보 게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아까 철홍전인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찬스 노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강화학습을 적용한 AI를 만들었는지 공개하기 앞서 이전 지도학습으로 만든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화학습을 통해 고스톱 AI를 만들기 앞서 지도학습 모델들로 막고 AI가 동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만든 데모 모델입니다. 좌측 그림은 현재 고스톱판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측 상단에는 게임 리셋 기능, 현재 플레이어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우측 중단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위에는 AI 참조 탭이 있고 각각은 저희가 훈련시킨 지도학습 모델 AI인 Next AI, Human AI, Network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X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이고 Y축은 AI가 현재 상황에서 플레이어에게 추천하는 카드의 확률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AI라면 8번을 55.9%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8번을 가장 추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들의 값을 현재 AI의 전략 혹은 정책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policy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검정색 모니터는 현재 AI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 Next AI라는 버튼을 누른다면 AI가 추천하는 대로 카드를 내게 됩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데모 영상을 보면서 고스톱 AI의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1분 동안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I 탭 중 MCTS와 관련된 두 가지 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음 챕터를 설명드린 후 다시 이 영상을 이어보면서 어떤 값들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현재 AI가 추천하는 카드들을 볼 수 있고 이 중 제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면 상대 차례가 됩니다. 이때 상대 플레이어는 AI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카드를 선택합니다. 이 방식으로 데모 게임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 AI가 합리적으로 카드를 추천해 주는지 확인하고 혹은 새롭게 서비스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AI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나머지 부분은 다음 챕터의 설명이 끝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저 데이터 없이 강화 학습을 사용해 맞고 AI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게임 AI 팀의 한돌이 세계 바둑대회에서 3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한돌의 교육 방법은 사람의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고 스스로 대국을 펼치는 자가 대국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이 방식을 고스톱 AI에 사용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한 번 더 강화학습 AI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델 학습에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유저 데이터를 구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킨 AI는 가장 잘해도 고수 유저 정도의 실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학습 AI는 스스로 게임을 진행하며 학습하기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화학습 기반 고스톱 AI를 줄여 가칭으로 한스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스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기술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두 번째로 폴리시 네트워크, 세 번째로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한스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줄여서 MCTS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MCTS라는 것은 쉽게 말해 왼쪽 그림과 같이 트리를 만들어 게임 내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고스톱판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패들이 플레이어가 들고 있는 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리는 플레이어가 들고 있는 4번, 15번, 8번 등 모든 카드들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탐색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어느 카드를 내는 것이 승률이 가장 높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야 할 최적의 카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은 후 승률이 가장 좋았던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가 엄청나게 커진다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컴퓨팅 시간과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인 폴리시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리의 문제점은 트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무를 가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트리 중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트리의 너비를 가지치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3번을 내는 것은 아래에 먹을 패가 없으니 좋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로는 탐색을 할 필요가 없겠죠? 4번 카드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 카드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가지들은 탐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시들을 모두 쳐내버린다면 저희가 탐색해야 할 탐색 공간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을 첫 번째 해결 방법인 너비 가지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비 가지치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너비 가지치기를 하는 기준은 아까 데모를 진행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전략 혹은 정책이라고 하는 폴리시 값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통해 폴리시 값이 어떤 것인지 이 값들을 통해 어떻게 가지를 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진행할 때 폴리시 값을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래프들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X축이 카드 번호, Y축이 AI가 생각하고 있는 내면 좋은 카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를 쳐야 할 카드들은 무엇일까요? 네, 15번, 42번, 48번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두는 것은 AI가 생각하기에 0%, 즉 정말 좋지 않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MCTS를 진행할 때 여기서 나온 폴리시 값의 비율에 따라 너비 가지치기를 진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MCTS의 문제점을 너비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CTS는 너무나 큰 탐색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물인 밸류 네트워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깊이 가지치기입니다. 깊이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가지치기 방법은 쉽게 말해 게임을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트리를 탐색할 때 있어 저 빨간색 부분을 계속해서 탐색하게 된다면 결과를 아는데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면 어떨까요? 즉, 저 오른쪽 사진만 보고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 네트워크를 저희는 밸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탐색을 하지 않아도 어느 패가 가장 승률이 좋은 패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MCTS를 통해 엄청나게 큰 트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폴리시 네트워크를 통해 너비를 가지쳤습니다. 세 번째로 이 트리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중간에 게임 결과를 예측해주는 네트워크인 밸류 네트워크를 구현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엄청나게 컸던 트리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무엇이 최적의 수인지 빠르게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네트워크를 인간의 데이터 없이 자가 대국, 셀프 플레이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트리 기반 방법을 통해 최선의 수를 선택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두 가지 네트워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폴리시와 밸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비 가지치기를 위한 폴리시 네트워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각 확률들은 이전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폴리시 네트워크 값들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데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데이터 없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폴리시는 전혀 학습되지 않은 랜덤 폴리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카드패를 랜덤화 확률로 내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학습되지 않은 폴리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트리에 집어넣고 탐색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각각 카드 패별로 탐색 시 이긴 비율이 나올 것이고 이 값들은 기존의 폴리시 네트워크 값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값들일 것입니다. 즉, 기존의 폴리시 네트워크를 MCTS 결과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한다면 폴리시 네트워크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가대국, 셀프플레이를 하며 폴리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한다면 결국 좋은 성능을 내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MCTS 너비를 줄이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의 네트워크인 밸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밸류 네트워크는 현재 상황에서 게임을 해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려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 상황의 그림만 보고도 내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기는지 알려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이 밸류 네트워크도 만약 유저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결국 누가 게임을 이겼는가, 졌는가를 통해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인간의 데이터 없이 밸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처음에는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네트워크기에 당연히 승리 확률은 모를 것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가 대국을 통해 승자와 그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게임에서 1번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2번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임에서는 결국 1번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그렇다면 AI는 혼자 게임을 진행하며 어떤 상황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다면 처음 폴리시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자가 대국, 즉 셀프 플레이를 통해 이 네트워크들은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셀프 플레이를 한다면 결국 인간의 실력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능을 다시 한번 품평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L 모델과 한스톱, RL을 대결시켜본 결과 다음과 같이 만판을 기준으로 딴 점수는 한 판당 약 0.4점을 더 이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점수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아직 다양한 테크닉들을 더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유저의 데이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큰 점수를 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한 고스톱 데모 AI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L 데모와 마찬가지로 AI 탭에서 MCTS 승률과 MCTS 점수 탭을 추가하였습니다. 각각은 MCTS를 사용해서 찾은 승률과 점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내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노란색이 평균값,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는 결과값의 표준편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MCTS 탭이 어떤 탭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스톱 차례에서 이기게 된다면 스마일 표시가 승자 플레이어에게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료 내 참고 이미지의 출처는 이 페이지들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똑똑한 고스톱 AI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